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예천지역 포교소의 포주, 즉 접주가 직접 쓴 농민혁명활약상 학초전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양반 신분으로 예천지역 접주로 활약했던 박학내의 자서전 학초전, 안동부사 행리 습격, 예천읍내를 향한 굴머리 전투와 성문 전투, 일본 태봉 병참부 닥겨노 우찌대위의 피살, 당시 예천 일대의 동학농민군의 활약상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제가 해를 달다가 보니까 예천에 동학사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당시 상황을 직접 기록한 유일무이한 자료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진압군의 시각 가지고 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 참여해서 가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는데 동학농민군 토벌기구인 김천 소모형에서 작성된 소모 사실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경북 북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그걸 방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이런 민보군의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있었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활발했던 경북 북부지역의 동학농민운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매년 서울에서 열던 학술대회를 상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상주에는 일제시대 활동했던 동학의 한 계파인 동학교의 본부 건물과 1,400여 점의 유물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경상북도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